중국이 3년 동안 유지해온 제로 코로나 방침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제 시위로 드러난 반정부 민심을 감안했다는 분석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너무 급하게 봉쇄를 풀면서 불안하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위생당국이 강제 방역 핵심 조치 대부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확진되더라도 강제 격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不再查验核酸阴性证明，不再查验健康码和行程码。对于跨地区流动人员，也不再查验。 지난주 백지 시위가 시작된 지 열흘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다만 봉쇄 조치가 갑작스럽게 완화되면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늘자 오히려 시민들이 PCR 검사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但是同样因为大家不做核酸，那么就会导致一个结果。如果有人被感染了是阳性的话，我们其实是不能及时发现的。所以我觉得目前这个政策的话，它是有利有弊。 약국마다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는 동일한 상태고 유명 감기약과 해열제 등은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번에도 과학 방역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